둘, 셋, 넷. 진짜 개지른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아마 릴스를 평소에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김찬영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존잘이라고 지금 막 하시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는 칭찬을 잘 안 해주는 친구거든요. CHK라는 채널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 릴스로 조금 핫해진 김찬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인스타 릴스 그 세탁기랑 합주하신 릴스가 조회수가 500만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음악하는 친구들은 다 한 번쯤 봤다고 하더라고요. 더 핫해지시기 전에 저희 채널에 이제 편집해서 빨리 올려서 조회수 좀 뽑아야겠다. 네, 모셔왔습니다. 저점 매수. 그래서 혹시 뭐 나이나 간단한 프로필 같은 거 아직 나무위키가 없으시잖아요. 나이는 98년생으로 26살입니다. 와, 유후 지금 나무위키에서 검색된다고.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것 디귿. 아니,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세탁기 합주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진짜 대단한 게 얘 처음에 이 음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맞죠?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엔진하면 저거 다시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한 4트 됐나? 편곡을 하시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하루 이틀. 어? 하루? 네. 아 진짜요? 아 편곡은 생각보다 금방 하고 아, 연습은 좀 며칠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뭔가 도어락 소리라던가 아, 네. 아니면 뭐 환풍기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채널을 아예 약간 일상 소리로 작곡하는 전공을 하신 거죠, 피아노를. 네, 클래식 피아노로 전공했습니다. 혹시 한번 연주곡 같은 거 연주야? 살짝 본인의 자작곡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자작곡도 피아노 곡 옛날에 하나 뭐 있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살짝 그냥 한번. 네, 그런 느낌이에요. 뉴에이지. 네, 또 그때 당시에 뉴에이지가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지금 막 게이 될 것 같다고 이런 댓글들 올라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제 남자친구 자리는 비어 있어서. 잘생기셨네요. 인기 많으실 듯 막 이러시는. 아닙니다. 아, 아까 전에 26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저는 사실 한 22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BTS 이런 거는 말씀하시면 이분을 암살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저는 솔직히 어때요? 약간 실물 보니까 조금 한 21살? 이 정도로 보이죠? 네. 방금 되게 동공이 거의 1초에 한 5번 흔들리셨는데 승모가 진짜 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아까 전에 와가지고 막 제 나무위키랑 이런 거를 조금 보셨대요. 그래서 아, 제 유튜브 좀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아, 네, 뭐 쇼츠로 이것저것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혹시 어떤 걸로 입문을 하셨는지 어떤 영상으로 제 거 보셨는지 하니까 아, 뭐
승모근 이런 것도 보고. 네? 승모 뭐 야랄로 유명하셔서. 혹시 피아노는 그럼 언제부터 치셨나요? 피아노는 8살 때 처음 시작했어요. 8살 때? 네. 와, 그럼 지금 한 40년 정도 치신 거네요? 40이요? 그럼 이분 인스타를 보면요, 약간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베이스도 치시지 않나요? 아, 네. 세탁기랑 합주하기 기타 편도 만드셨더라고요. 아, 네. 우와, 개쩐다. 나중에 세탁기 회사에서 광고 오면 좋겠다. 아, 삼성에서 또 연락이 와서. 어? 진짜요? 세탁기 광고는 아니고 다른 광고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스위바 모음집이라고 해서. 아,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약간 뭐 제가 되게 자주 흘리거든요. 네. 우와! 아, 씨발! 아, 씨발!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삼성 세탁기와 함께라면 떠동떵떵떵떵. 약간 그림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광고주님이랑 좀 친해지시면 저도 한번 이제 언급해 주시고 하시면 네. 아무래도 채널명이 기억하기 쉬워야 네. 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할 때 이제 검색하기가 편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검색할 때 세탁기 합주, 세탁기 피아노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앞으로 좀 많이 올리신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제가 그 이거를 칠라 했는데 아까 잠깐 맞춰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높이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손이 겹쳐서. 이번에 또 제가 광고를 받은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가 있어요. 타미아노. 오. 이걸로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진짜 개지른다. 빨래 중인데 끝난 줄 알고 세탁기 뛰어갔네. 그럼 혹시 가장 좋아하는 연주곡이 있으신가요? 졸업 연주 때 또 쳤던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스타 아이디랑 유튜브 네. 이런 거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스타 아이디가 지금 뭐였더라? K점 그리고 CHAN 찬 점 H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아 유튜브 진짜 바꿀까요 이제? 그럼 마지막 앙코르로 세탁기 한번 돌리고 한번 물러나 보겠습니다.